윗꼬리가 달린 망치형 캔들이긴 하지만. 자,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이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 352-820. 현재 시각은 2021년 8월 18일 수요일 3시 38분 48초 50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해갖고, 자, 코스피가 지금 현재 오늘 전일 저점을 이탈하면서 좀 이제 양봉으로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121선에서 매물대 저항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21선 인근까지 갔다가 61선 저항을 받은 채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완벽한 반등이냐 아니면 이게 일시적인 반등이냐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제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조금 좀 갈릴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지금 우리 증시는 뭐 미리 뉴욕 증시에 비해서 미리 얻어맞은 측면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하락에 있어서는 좀 더 큰 하락보다도 조금 좀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해주면서 음봉 정도는 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좀 다시 끌어올려줄 수 있는 그런 좀 흐름이 좀 예상이 됩니다. 내일 뭐 어떻게 지금 연준의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좀 형태의 좀 흐름이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은 오늘 시장 종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이제 상승 반등이 나온 종목들이 많은데, 이제 대부분 이제 종목들을 이제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뭐 양봉은 나는데 뭔가 이제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뭐 요런 부분이죠. 이런 데서 이제 매물대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시원하게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온 건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하락에 대한 어떤 기술적 반등의 어떤 그런 부분이 좀 강하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는 좀 매도를 쳤고요. 기관들이 오늘 연기금이나 금융투자가 이제 오늘 코스피에서 종목들을 이제 매수를 좀 많이 했고, 코스닥에서는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 뭐 대부분 뭐 오늘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매수한 섹터 군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2차전지인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쪽으로 좀 매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하이브도 오늘 이렇게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이런 양봉을 만들어 줬으나 지금 61선에서 저항을 받았죠. 어쨌든 제가 여기 지금 미리 끄어놓은 요 지금 하단 라인은 이탈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 28만 5천원은 조금 이탈했다. 오늘 저가가 28만 2천원까지 찍었네요. 그래서 이 전 저점을 이탈을 했으나 다시 낙폭 축소가 일어났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이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다시 박스권 내로 들어왔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일 만약에 이제 증시가 조금 괜찮아진다라고 하면 내일 61선 회복이 되겠죠. 자, 오늘 좀 수급 투자자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브 오늘 양매수 나왔죠? 양매수 나왔고요. 어제에 비해서는 좀 대조적인 그런 모습이 나왔고, 연기금이 쭉쭉쭉 매집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어떤 증시의 하락으로 인해 갖고 지금 다시 이제 하락이 나왔다가 요런 이제 반등 추세 반등을 뜻하는 요런 망치형 캔들이 나왔다. 약간 윗꼬리가 달린 망치형 캔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요 정도면 뭐 양호한 봉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위버스의 어떤 성장성, 확장성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 3분기 매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쭉쭉쭉 이제 들고 가시면 될 것 같다
뭐 이런 구간이 오면 좀 매수로 좀 활용해 볼 만하고요. 어쨌든 지금 증권가에서는 계속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포트 나오고 있고 지금 한 목표가 38만 원 정도 잡고 있어요. 뭐 여기까지 간다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목표가 상향을 한다라는 것은 뭐 그래도 좀 긍정적이긴 하죠. 어쨌든 뭐 지금 위버스 뭐 유명 아티스트 입점 확대에 따른 뭐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반기 그리고 2022년 실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하이브는 실적 성장주로서 쭉쭉쭉 가져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하이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여기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2022 무료 추천 종목 탭을 클릭을 하시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하루에 2개에서 3개 정도 추천이 나가고요. 종목 이제 하시기 전에 읽어보셔야 할 사항들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쭉쭉쭉 한번 읽어보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오전 한 7시 50분부터 해갖고 뉴욕 증시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이제 브리핑을 해주십니다. 뭐 요런 디테일한 사항들 잘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일정들 자 그리고 이제 9시부터 해갖고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가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을 같은 경우는 이제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손절가 잘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데 큰 무리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료 추천 종목 외에도 뭐 지금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습니다. 테마주 검색기. 지금 시장의 모든 테마를 한눈에 볼수 있는 그런 어플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급등하는 테마주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고 시장의 주도주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을 처음 접해 보시거나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쏠리는 경향이 있는 분 그리고 테마주 리스트를 한눈에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저희 테마주 검색기를 좀 다운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